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2019 통일 골든벨 행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대학교 체육관입니다. 골든벨,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OX 퀴즈를 진행해보지만 참가자들이 수준이 높다 보니 예선 전부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는 자리이다 보니 학교 측에서도 틈틈이 이날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올라올 아이들을 50명 뽑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에게 한 권씩 예상 문제집을 제본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많은 문제를 통과해 본선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날을 위해 준비한 만큼 자신감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 이거 출 문제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읽었어요. 문상 만원 따가면 이득이다. 이 마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비록 예선에서 탈락한 참가자들도 그동안의 과정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기에 축제처럼 추억 쌓기에 기쁘기만 합니다. 참가한 거 나쁘지 않고 떨어진 건 아쉽지만 다음에 또 있으면 나가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안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관을 함양시켜 통일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 지부가 마련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3.1운동의 고귀한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다가올 통일세대에 대해서 북한을 알고 또 그 통일을 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통일 골든벨 행사를 통해 안산 지역 젊은이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남북 교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평통 안산시 지부 측의 의도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